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들과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전환점으로 가득 찬 여행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설레임, 은퇴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 또는 가족이 떠나고 텅 빈 집의 쓸쓸한 감정과 같은 순간들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은 특히 은퇴한 노인의 주택 수요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집을 사거나 팔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변화 속에서 공통적인 주제 바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이유. 미국 부동산협회 NAR와 국립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두 해 동안 이러한 유형의 특별한 인생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인생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2022년에 국립통계국에 따르면 3,618만 명의 출생이 있었으며 2021년은 3,659만 명입니다. 사망은 2022년에 2,840만 명이었고 2021년은 2,773만 명입니다. 지난 2년간 출생아 수는 10.5%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결혼 횟수는 2022년에 1,749만 번이었으며 2021년은 1849만 번입니다. 이혼은 2022년에 863만 번이 있었고 2021년은 818만 번입니다. 결혼 건수는 15.8% 감소한 반면 이혼 건수는 4.7% 증가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약 447만 7천 명, 2022년에는 약 451만 명이 65세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3만 3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65세 노인 인구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며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거나 나중에 은퇴하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노동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이혼의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과 소형 주택의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변화는 경제에 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은 주택 소유자의 전반적인 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율과 노숙자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경제 상황, 금리, 정부 정책 등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모기지 금리와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따른 현실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인생의 변화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뉴스 전문가 클레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 높은 주택 가격 및 고질적으로 낮은 재고로 현재의 주택 시장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구매자들은 가족이 늘어나거나 노년의 부모나 자라난 자녀를 지원하거나 직업적인 필요를 맞추는 등의 인생의 변화에 동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노인의 경우 주택 필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사이징,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현재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소형화하는 것은 주거 비용을 줄이고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살기,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퇴직 후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 집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집을 더 편리하고 노령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지에 관해 부동산 전문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세요. 여러분이 집을 차기 시작하거나 현재 집을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삶에서 큰 순간들을 원활하게 이어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값진 파트너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집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와 같은 도전 속에서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전문 지식은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지역주택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특별한 요구사항, 예산 및 선호도를 이해하고 검색 범위를 좁히고 적절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할 때 은퇴하거나 이혼 또는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이 현재 주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판매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전문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집의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매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제안하며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협상 기술은 집의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다음 단계로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나 큰 사건으로 인해 이동을 원하거나 필요하다면 지역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세요.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라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 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아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희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 올림.